롤체는 귀튜브. 연운을 준 거 치고는 살만한 기물들이 없죠. 일단 얘는 팔 거 같고요. 페어인 자르반과 카사딘 하나 살포시 사볼게요. 카사딘을 사준 이유, 브랜드 각이 나올 수도 있어서. 자, 갑바 자가복구 쌍발총 약점. 지금 혁신과 빵말이니까 요걸로 갑시다. 돈 좋아요. 이자 안 빠지네. 카사딘 2성. 설마 직사 한 마리가 안 나와? 1, 2, 3, 4, 5, 6, 7, 8. 이자 어차피 안 빠지니까 일단 패스. 자, 직스까지만 잡자. 그렇지. 이 정도 만족. 한 마리 남기고 진 거 너무 좋아요. 자, 뽀삐 2성 좋습니다. 일단 요렇게 팔고. 요것도 나름 살살 맞을 수 있겠는데? 나이스, 이 정도 만족. 자, 뽀삐. 뽀삐 다섯 마리 좋다. 돈 남으니까 빌츠도 일단 붙일게요. 살게요. 나르까지만 잡자. 완벽하다. 이제 저 죽어. 이러면은 또 한 마리 남기고 진 거니까 지금 세 판 연속 살살 진 거긴 합니다. 그냥 지팡이? 어, 백스다. 오, 지팡이는 얘 주죠. 카밀 붙여준 다음에 바로 팔아버리기. 아, 제발 얘들아 한 마리만. 아, 까비. 다른 태생이라 살살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뽀삐 삼성? 일단 용병이 있어가지고 용병 3연패거든요 지금. 요걸 깨버리는 게 좋아요. 일단 너는 가라. 그리고 어떻게 올릴 거냐면 요들 뽀삐 두 마리 올릴 겁니다. 요렇게. 아, 못 올렸다. 오케이, 안 만났어. 좋아. 여기 약하게 냈나? 여기도 약하게 냈죠. 서로 그냥 아프게 맞는 거야. 서로 손해보는 거죠. 일단 한 마리 잡은 거 좋아요. 아주 만족. 피 76으로 5연패 좋아. 자, 뽀삐. 아이, 두 개는 조금. 이거 삼성 붙였으면 둘 다 안 나온 거였거든요. 삼성을 안 붙여놔서 두 개 뜬 겁니다. 장갑, 음전자, 스킨. 일단 루시안 사고. 지금 덤블조끼 맞는 사람도 없고 그냥 복원에 각오일로 빼는 게 좀 깔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각오일은 지금 당장 뽀삐 주고 싶긴 하다. 그냥 주자. 아, 덤블조끼가 바로 나왔네. 괜찮아. 자, 뽀삐 죽어도 돼. 저는 지금 살살 지는 게 더 좋긴 해요. 살살 질 수 없었네요. 레벨업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6렘 리롤 할게요. 6렘 리롤. 1코 삼성 하나 찾았으니까. 자, 직스. 이거 위치 확인. 그렇게 좋진 않네, 위치가. 자, 삼상발이라 쌍발총 잘 터지죠. 좋아. 예견 약점 재활용 쓰레기통.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갈게요. 피바라기 레벨업 하고 요거까지 넣을게요. 피바라기 어차피 나중에 팔라서 대검이랑 음전자로 뺄건데 지금은 줄에 없으니까 일단 얘 주고 씁시다. 이번 상대 용병 차라리 지금 졌으면 좋아요. 제가 까비 지금 리롤. 미안해 뽀삐야. 장갑이나 지팡이? 장갑 지팡이 먹고 인피나 이온 충격기 하나 만들죠. 장갑 지팡이. 장갑이 없네. 자, 너 팔아. 이온 충격기. 어, 얘한테 몰아줄게요. 자, 리롤 더 돌려. 나와.
지금은 불츠가 떠주는 게 좀 좋거든요. 불츠 이러면은 피관리 진짜 더 잘 돼. 그리고 고물상도 잠깐 활용. 필요없는 거 팔고. 이번 상대 다른 태생 플러스 예견. 하지만 제 뽀삐가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 이온 충격기가 있기 때문에. 못했다 이거. 졌다. 그렇다면 지금 리롤. 자, 일단 코르키 이성 됐구요. 리롤 일단 붙여. 한 번 더. 여기까지. 자, 지금 뽀삐 웬만하면 안 죽죠. 자, 박마저 230, 194, 134. 안 죽어요. 멋지네. 지금. 아, 이러면 계속 잘 뜨던데 이번에 안 좋네요. 직스, 직스. 지금 잘 뜰 것 같다, 느낌이. 어? 진짜 느낌 왔다. 어? 일단 붙여요. 확실히 비전 넣는 것보다 구발 날려주는 게 좋거든요. 확실하게. 학살자의 보두에 매달아 버려라. 그치, 모임. 포르키. 땡큐. 오칼란 엄마카. 땡땡이 발로 갈까요? 오케이, 인피 완성. 느낌 왔었거든요. 1롤 3화 일단. 솔직히 사쌍발의 블루 인피 복원이다. 스킬 두 번씩만 써주면 돼요. 이 확률을 무시 못하거든요. 70% 확률. 요거는 사쌍발 썩는 게 맞습니다. 모래는 루시안 주면 이제 육류들 빌드업 될 때 뭔가 줄만한 애가 좀 애매해져요. 그래가지고 모래를 바로 주고 싶진 않았고, 나중에 주면 베이가긴 한데 좀 멀어서. 리롤. 어? 나와. 어? 일단 여기까지. 아, 근데 확실히 덤불조끼라서 안 죽는다. 룰루삼성. 어, 아, 아직 아니구나. 리롤. 리롤. 이거 올 이성이면은. 어, 뭐가 나 안 들어가지. 오케이, 믿어. 육료들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쌍발총 섞여 있으니까. 쌍발이 터지기만 한다면 육류들이 훨씬 좋긴 해요. 터지기만 한다면. 요거 당장 팔아. 버텨 얘들아, 할 수 있잖아. 하필 용병을 깨고 제가 만난 걸까요? 갑자기 강력해진 느낌. 이겼다. 지금 리롤. 오! 진짜 한 번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 난 관심 없어. 오, 직스 삼성. 징크스 정도면 슬랩 갈만하죠? 보물상도 섞이고. 일단, 요렇게. 아, 얘를 줄까? 오케이, 너가 먹어. 그러면 살짝 왼쪽이니까 왼쪽을 지켜주는 배치로 갑시다. 요런 느낌. 그래도 징크스가 피바락이라서 진짜 몰라요. 피읍 꽤 잘하거든요. 시간만 안 걸리면. 시간만 안 걸리면 피읍 진짜 잘함. 나이스. 1등이죠, 딜량. 자, 이중보급, 후방자, 대천사의 포옹. 아, 이중보급도 탐나고, 후방자도 탐나긴 하는데. 후방자 가겠습니다. 난 날 믿어. 자, 이번 상대 사타격 대 3난동꾼. 아, 근데 저 뽀삐가 이제 저 템을 백스한테 옮겨주는 게 조금 더 좋단 말이에요. 이제 뽀삐가 힘이 빠질 단계라서. 그래도 후방자로 버텨주면서. 오케이, 좋아요. 앵플랭크. 룰루 삼성 좋구요.
이거 1코짜리가 잘 나오고 그다음에 2코짜리가 잘 나오고 3코짜리 순서로 요들이 잘 뜨거든요. 1, 2코짜리 코르키 빼고 다 붙었으니까 자연빵으로 계속 코르키만 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레벨업으로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복궁 지로 차원문도 납배드 운전자? 그냥 지로 주고 끝내죠. 나중에 AP가 진짜 많아진다면 이렇게 주고 일단 가만히 둡시다. 레벨업. 징크스 피바라기? 좋아? 안 좋아? 와, 이 덤불조끼 레오나 삼성 어떻게 잡죠? 저 여기는 거의 못 이겨요. 제가 봤을 땐. 나 여기 거의 못 이겨. 1등 양보할게요. 여기는 왜 이렇게 잘 뽑았어? 코르키 잘 뜨죠? 레벨업. 자, 이번 상대의 꼴등. 꼴등이지만 치력신과 사시게 돼요. 굉장히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꼴등인데 치력신 사시게 돼요. 와. 이분은 올라가겠는데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제가 죽였습니다. 좋아요. 와우. 어차피 코르키 떴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코르키 2코짜리라 잘 뜨죠? 그리고 요거 베이가까지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차라리 이거 포기하고 요게 무조건 날것 같긴 합니다. 그냥 9렙을 빨리 가서 무조건 옷상발까지 찍고 징크스 이성으로 좀 비비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긴 해요. 어차피 진짜 거의 힘들어 지금은. 지금 타이밍에 덱스가 이성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나르도 잘안 떴고 일단 베이가는 포기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게 없는데? 그냥 구원이라 먹자. 자, 살거 없고요. 레벨. 아, 나 이거 음전자도 있었지. 나 재활용인 걸 까먹었었다. 서풍은 너로 간다. 이번 상대 사타격 대 삼강화 삼사교. 웬만하면 지금은 안 지죠. 코르키 삼성도 찍었고 사쌍발이고 이제 오쌍발까지 된다면. 끝. 어우, 갱플 이성 일단 찍어. 레벨업. 아, 미안해, 탈로나. 아, 탈로나, 미안해. 탈로나. 과연 징크스가 해줄 수 있을지. 근데 징크스도 저거 잡기 좀 힘들어요. 뭐 템이 라비 거학 요런 거였으면 해볼만 했는데 탈론한테 웬만하면 제가 계속 질 거긴 해요. 후방자라서 배치도 좀 까다롭고 웬만하면 탈론한테 집니다. 크린다미언 필요 없고요. 정소는 징크스. 루시안 떴다. 이거 그냥 바로 9렙 가서 루시안 넣으면 돼요. 징크스 찾아주면서 오, 딱 되긴 했다. 여기까지. 그냥 삼성 싹다 보죠. 아, 덤불조끼 앞으로 왔네. 일단 이번 상대는 사절격부터 삼지탱. 너무 세 보인다. 제발 얘들아 해줘. 그래도 바이를 실코가 죽여줘서 다행이다, 그죠? 어? 나르 삼성? 좋아. 리롤. 아, 앵플은 보지마. 앞라인 좀 빨리 뚫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 30핑 산안동꾼. 빨리 녹여. 빵빵 빵빵. 아, 아파. 내 징크스는 어디 갔니, 근데? 뭐야. 엑스. 지금은 징크스가 시급해요. 징.
이제부터 다시 삼성을 볼 건데 일단 징크스가 시급해서 먼저 찍어줬다는 점. 이러면 배치적으로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일단 탈론을 좀 피해주는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탈론 너무 세. 제발. 오케이, 오히려 좋아. 안전한 곳. 흔들아 고마워. 얘 잡아줄 수 있나 루시아나? 아 얘 못 잡나? 오케이 나이스 덱스 나이스. 이러면 몰라? 알지도? 아 이거 어떻게 잡아요. 아, 제발 죽어. 사기야. 와. 죽었는데? 게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찍어도 4등이야.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상대방들을 보면 1등은 피관리 진짜 잘된 탈론덱. 삼성작 진짜 많구요. 자, 2등. 용병이신 분인데 대사촉진제 먹고 용병을 아마 진짜 연패를 많이 했을 거예요. 범인이 여기 안에 있을 건데 오코이성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자, 3등. 이분은 다른 태생으로 피관리 좀 잘하신 분이고 예견으로 피관리 더 잘해서 1등으로 계속 달리시다가 구레바서 밸류 오코이성 4개. 이래서 제가 4등을 한 겁니다. 저도 충분히 셌던 거예요.